중국의 명작 다이어그램입니다. 지금 청명기 들어서 청각학습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대학생들은 다 청각학습자죠. 그런데 이 사춘기 아이들 보면 시각학습도 있고 진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런 애들이 교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촉각, 심지어 촉각학습 미니북 만들고 놀이고 이런 걸 해야만 비로소 내가 오늘 좀 배웠다 하는 애들이다. 이런 걸 나가서 우리가 워낙 청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말을 다 나와요. 그러면 애들이 15분 이상 못 버텨요. 애들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이러려고 교사가 되려나 하는 자괴감을 느끼고 너무 뭐 구체적인 것 같아서 논문 지금 타이포 요거는 대학원 논문 쓰는 학생이 석사 논문 쓰시는 분도 있고 박사 논문 쓰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가질 만한 분이 아니에요. 청각학습자 음성 아까 보셨죠? 음성 변조기인데 바로 며칠 3일 전인가 음성 변조기 영상 버전을 걔가 소개해드린 토킹톤. 그래서 이게 또 영어 교육의 한바탕 또 토킹톤을 활용해서 영어 수업하는 이게 저희 우리 아들이 컴퓨터 공학과인데 그걸 어떻게 잘 연구해서 앱을 하나 만들면 아주 훌륭한 또 이렇게 신체 학습자로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수동태 참가가 이 노가와의 오리지널입니다. 우리는 노가와라고 하는데 원래 영어에서 뭐라고 그래요? 패러디송이다. 영문법을 보면 패러디송이 없는 게 거의 없어요. 이레귤러 버브송 그러면 불규칙 동사 이레귤러 버브 랩 그러면 불규칙 동사 랩도 다 있어. 랩과 송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통탄스러운 것이 지금 공교육 시스템의 위기인 거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부 문제풀이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인강에도 나온 인강 수준의 강의를 수업에서 여기서 하니까 아 저거 저 우리 선생님보다 더 예쁜 아줌마 아가씨가 막 밑줄 짝하고 다 알려주는데 저 아줌마는 우리한테 잔소리 치면서 다른 포맷으로 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신체 몸이 뜨거운 아이들은 이렇게 해줘야 애들이 공부가 돼요. 수동태 장난감 보셨죠? 하다 했다 능동태 돼지밭이란 뭐예요? 되다, 지다, 받다, 키다, 당하다. 주목을 바꾸고 주어 목적을 바꾸고 뭘 집어넣어? 이 비피 마이를 쏙 집어넣는다. 그런데 수동태 바꿀 때 사실 뭐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비동사의 선택이 어려워. 비동